네, 루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만화는 어떤 것입니까?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봤던 만화, 생각나는 만화를 얘기하라 그러면 드래곤볼인 것 같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한테 너 어렸을 때 가장 생각나는 만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드래곤볼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 세계에서 권당 판매량 1위 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게임이 나온 만화, 세계에서 국제 기획 1위 만화, 세계 최초 1억부 돌파 만화 등등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장난감 가게 갔다가 드래곤볼 카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드래곤볼을 살짝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자 이렇게 했는데 옆에 무슨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야. 프로모션 카드를 찾게 되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참지. 이렇게 여러크럼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드래곤볼 추억팔이 겸 몸이 좋다면 드래곤볼 찾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지. 출발 꼬고리. 근데 이거 까기 전에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국내 최초 출시 기념. 근데 찾아보니까 2023년 이제 9월 달인가? 그때 아무튼 요 친구는 한 박스에 27,000원에 구매를 해왔고 슈퍼 시리즈라고 합니다. 뭐 일반 카드부터 해가지고 레어, 그 다음에 더블 레어, 슈퍼 레어, 그 다음에 울트라 레어, 그 다음에 하이퍼 레어. 하이퍼 레어는 5종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 위에 이제 드래곤볼 카드, 프로모션 카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성구부터 7성구까지 그리고 7성구가 다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요거를 찾으면 카드 박스를 3박스를 주겠다. 그리고 7성구 다 있는 저 카드를 찾으면은 5박스를 주겠다. 곱하니 미쳤겠다 뽑으면. 뭐 사실 제가 포켓몬스타 카드 엄청 까봤지만 3박스로는 가능성이 없긴 해요. 근데 오래된 카드를 다시 카운터에 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드래곤볼 카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꼭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팩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20팩씩 들어가 있네. 꼬고리. 가볍게 한번 첫 번째 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드래곤볼에 이런 캐릭터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리지널밖에 보질 않았기 때문에 헬레스? 아 근데 여기 되게 친절하다. 헬레스가 어떤 캐릭터인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적어놨네. 아 그리고 등급을 굉장히 큼지막하게 이런 식으로 써놨어. 아 부! 순수네, 순수 부네. 굉장히 무서운 마인부 애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하. 자, 그 다음에 라벤다. 오우 이름은 거의 그 웨어울프 막 이런 이름일 것 같은데 라벤다. 오! 더블레오! 베지터입니다. 반짝반짝거려. 더블레오만드도 상당히 멋있네. 그 다음에 부루마. 와 드래곤볼의 약간 상징적인 그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써져 있네. 손오공의 이제 최초의 동료. 맞아 손오공 막 꼬꼬마 때 이제 요 부루마 만나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랬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 프리저 나왔네. 프리저. 이게 드래곤볼이 오리지널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흥행을 했는데 이제 그 작가분께서 이제 거기서 원래 완결을 지으시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더 해, 더 할 수 있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원래 첫 번째로는 이제 피콜로 대마왕 깨부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랬는데 이어나간 게 이제 프리저인데 초대박을 칩니다. 근데 오공이도 막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초대박을 칩니다. 드래곤볼이 이 친구가 되게 상징적인 그런 캐릭터인 거야. 와 무천도사. 무천도사 처음 봤을 때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원래는 이렇게 약간 무말랭이 같은 그런 팔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장면이 딱 기억나요. 가가돈이 갑자기 2두 3두 빵빵 온몸이 근육질로 변하면서 에너지 팍. 그 장면 때 완전 무천도사님 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짜르릉 한디야. 뭐야? 요 슈퍼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호 합체 자마스 중간 등급이네. 중간 등급 21장밖에 없는 거 제가 한 장 뽑아냈습니다. 크리링 누구세요? 규칙적으로 프로틴 단백질을 섭취하여 철저히 단련한 몸을 가진 파워 파이터. 단백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엄청 커졌어. 누구세요? 아 뭐야? 요 슈퍼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공입니다. 뒷머리 사정없이긴 초사이언 3의 모습이래. 야 벌써 슈퍼 레어 카드가 두 개야. 오 뒷반짝 뒷반짝이 있어. 이 정도 반짝이 드래곤볼 카드 아까 그 반짝이 아니오? 와 울트라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드래곤볼의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싹 다 모아놨어. 뭐 피콜로 해가지고 뭐 민초 베지터, 민초 손오공, 무천도삼 여러가지 캐릭터가 한꺼번에 들은 요런 카드들이 소장가치가 엄청 높더라고요. 딱 10종 있는 거 중에 제가 하나를 뽑았네요. 오케이, 이제부터 중복 투성이네요. 이게 카드 가짓수가 별로 안 되나 보다. 벌써부터 중복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우와, 손오공입니다. 그래, 이런 카드 나와줘야지. 아,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 아니겠습니까? 오, 요런 거 잘 복원해놔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이제는 좀 초스피드로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집자님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오! 아, 슈퍼레오 오공이 중복입니다. 아니, 이거 드래곤볼 카드 찾기 이벤트가 당첨자가 안 나와서 거기다 꺼내놓은 줄 알았는데 이거 대고떨이 아니야? 레어! 와! 아, 5천이. 와, 근데 이제 거의 올 중복이네. 오! 울트라 레어 카드 나왔습니다. 트랭크스는 이제 초사이언 상태인 것 같고 얘는 합체 다마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드래곤볼이 채소 이름이랑 뭐 벌레 이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이오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말로 야사이? 채소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따왔다고 하고, 손오공도 원래 카카로트잖아요. 그 카카로트도 이제 영어 캐럿, 그 당근, 그 이름에서 이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드래곤볼이 왜 채소 이름을 많이 썼는지 이유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꼬구리! 자, 이제 마지막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더블 레어 트랭크스가 나왔습니다. 5천크스래요 이게. 손오천이랑 트랭크스랑 퓨전한 모습. 퓨전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그 모습 보고, 와, 합체하는 모습이 이렇게 멋이 없을 수가. 근데 딱 손가락 맞닿는 순간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가 탄생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스꽝스러운데 결과물은 어마무시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 카드. 어, 반짝이야 반짝이야. 좋았어. 이야, 최고 등급 하이퍼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뽑긴 뽑는구나. 오, 요 자마스랑 베지트랑 싸우는 모습이네. 이야, 멋있다. 아니 근데 좀 아쉬운 게 울트라 레어 카드랑 하이퍼 레어 카드가 조금 반짝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낀 기분이에요. 이거 보세요, 다섯 종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거. 오, 이런 모습 본 것 같아. 손오공의 이제 무의식 그게 징조해가지고 에너러기파 쏘기 직전이네. 아, 그 찰나의 순간을 이거 누가 찍었어? 이거 찍기 어려웠을 텐데 이거. 확실히 손오공이 진짜 멋있다. 이 아우라가. 아, 뭐야. 우와, 그렇지, 이런 카드 나와줘야지. 울트라 레어 카드입니다. 하이퍼 레어보다 더 멋있어. 자, 마지막입니다. 기적처럼, 영화처럼 나와준다면 이거는 거의 넷플릭스에 등재될 감입니다. 과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신 카드인 줄 알고 구매했던 드래곤볼 카드를 한번 까봤는데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드래곤볼 카드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고 등급의 하이퍼 레어 카드를 뽑아냈고요. 오늘 뽑은 좋은 카드들은 제가 잘 묵혀놨다가 한 20년 뒤에 20년 전 샀던 드래곤볼 카드 시세 알아보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